백일부탁의 천일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키핑장에 해가 반짝 납니다. 너무 배가 고파갖고 간식을 먹고 왔습니다. 간식 아니고 사실은 점심. 점심을 먹고 왔습니다. 점심은 저는 이제 다이어트 중이라 쉐이크 그냥 흔들어서 먹으면 됩니다. 아, 요녀석 살짝 깍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금세 해가 좋으니까 뿌리가 바스락바스락 해져버렸어요. 이 누다는 제가 이제 합식으로 식재를 해놨는데 이렇게 새끼가 중간중간 나오죠. 요런 잎들 그냥 떼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그냥 누다 같은 경우에는 상처가 안 나서 요렇게 커다란 잎들 이렇게 떼어주는 게 통풍되고 할 때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 막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저도 못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떼줘야 목대가 이렇게 드러나면서 약물도 저쪽으로 탈 수 있고 이렇게 띈 것도 못 버리고 또 입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치 하나인 것처럼 아니 하나 아닌 것 같은 거 표나는데 이렇게 해서 식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뽑아놓은 예쁜 익산본에다가 오약 몰아 넣어볼까 했는데 여기다 넣어줄까. 이것도 예쁘고 그다음에 요 화분 옆에 있어서 얘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이네요. 뭐 사실 수영 자체가 너무 좀 이상하고 요상해 그래갖고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이상하고 요상한 수영 그래서 얘가 어쩔 수 없이 뒤로 가야 되는 뭐야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겨? 근데 제가 합식을 잘 못해요. 잘 못하더라고요. 못합니다. 띄자. 너도 방해되는 잎들은 좀 띄워주자. 그래서 다른 그 다육들은 생잎을 띄면 얘 진짜 너무 합식하기에 수영이 너무 엉망진창이다. 아 힘드네. 갑자기 급 힘들다. 뭘 어떤 걸 갖다 대놔도 힘들텐데 뭘 자꾸 이렇게 이것저것 대보냐. 왜냐면 이 수영 자체가 쉬운 수영이 아니어서 그냥 딱 꽂아놓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해야 되겠다 포기하는 심정으로. 야 진짜 이거 어떡해. 어쩌야 되나? 딱 여기까지만 딱 넣으면 되거든요. 이 하나를 따로 넣어줘야 되는데 저 절대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따로 넣어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냥 넣어버릴 거야. 아, 이 잎이 계속 건들건들해. 누다 대머리 되는 거 아니야? 계속 막 이렇게 뛰어가지고 진짜 애매하다. 됐다. 그냥 이렇게 넣자. 손대지 말고 그냥 이렇게 넣자. 그리고 손 마치 그냥 합식이었다는 걸 잊지 말고 이 상태 그대로 이쪽으로 좀 더 상콤한 그 이게 핑크잖아요. 핑크가 상콤하니까 이게 더 괜찮더라고요. 지금 괜찮네요. 이게 더 대충 배수충 하고 이대로 넣어가지고 실글 아 또 등장했어 저 쇼벨. 쇼벨 등장. 아 드디어 들어간다. 합식도 이렇게 할 때 수형이 서로 궁합이 맞아야 합식을 해도 괜찮은데 궁합 안 맞는 그런 애들 합식을 하면 힘들죠. 근데 애기가 묻혀. 저 애기는 햇볕을 나름 보고 살았던 애기라 지금 젤리젤리하게 지금 물이 들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억지로 들러붙어서 같이 이렇게 원래 얘네들이 근데 하나분에 있던 애들인데 그때는 이제 다른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어서 다른 수영으로 있다가 다시 이제 확 모아져가지고 사실 제가 이렇게 이제 밥을 먹으면서 그 사이에도 또 방송도 듣고
또 이제 다육도 살펴보고 뭘 할까, 이 다음엔 어떻게 할까, 뭐가 문제인가, 나도 방제를 한번 해야 되나 막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제가 키핑장을 막 둘러보거든요. 날이 이렇게 좋으면 다육들이 진짜 건조해지고 물을 먹고 싶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제가 보다가 뭘 발견했냐면 콩분에 있는 누다를 발견한 거예요. 애가 벌벌 떨었겠죠? 나를 어떡하려고 이러면서 나도 뽑아버리려고. 그래서 제가 콩분 누다를 갖고 싹 보면서 얘를 합식을 해버릴까? 딱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갖고 나왔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이 콩분 누다 너무 예쁘죠? 그래서 보면서 아니야, 너는 그냥 혼자 여기서 이렇게 이쁘게 이쁘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그냥 내뒀어요. 완전 너무 예쁘고. 자, 이 누다는 완전 통통해가지고 이것도 또 사랑스럽죠 나름. 자, 요 녀석은요 살짝이 뭐가 있었냐면은 깍지가 있어서 깍지 약물을 쳐줍니다. 지금 햇볕이 짱짱짱 나기 때문에 사실 조금 이런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데 제가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냥 가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깍지물을 살짝 쳐줍니다. 그래서 분갈이 해가지고 여기다가 살짝 얹어놓자. 자, 누다는 하나 분갈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할 겁니다. 또 콩분에 들어가야 되는 다육이. 와, 진짜. 와, 밖에 엄청 추운데. 요 녀석. 요 녀석이 단치설이라고 하는 녀석인데요. 뿌리가 요래요. 아프리카 식물들, 딱 그 느낌의 뿌리죠. 그런 느낌 뿌리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아프리카 식물들을요, 의외로 여러분들 많이 키우고 계세요. 그냥 다육이 키울 때 곁따라서 그냥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키워서 그렇지. 단치설 꽃이 되게 예쁘게 피는 녀석. 꽃을 예쁘게 피워주는 녀석입니다. 까망돌, 흰돌 같이 있어서 깔끔한 맛은 없는데 저는 그냥 재활용 마감토로 이렇게 해서 단치설 완전 느글느글 능상구리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분갈이를 했고요. 또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백모당금 너무 이쁘죠? 백모당금은 약간 좀 목대가 있는 다육이어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이 백모당금이 약간 물에 좀 약해요. 그래서 얘가 이게 여기가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저는 이런 애들 잘 활용 못 하겠더라고요. 이건 좀 아니고. 좀 낮아. 이 링컬 마리아 금이 여기다 넣어주면 진짜 얘가 욕하겠죠? 너 지금 나를 이렇게 취급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값이 없어졌다고 해도 그렇지? 막 이러면. 넌 여기다 넣어줄게. 너는 진짜, 너는 정말 엄청나게 너는 지금 편애아이를 하고 있는겨? 응? 그런 줄 아는겨? 모르는겨? 뭐 하긴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집에 있었으니까요. 진짜 제가 느끼는 거는 다육이 크나분에 식재할 필요가 없다는 거. 저만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육이를 물을 잘 안, 물때를 잘 못 맞춰서 다육이를 뭐 작게 키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되게 많이 느껴요. 그런 거. 새끼들이 그래도 안쪽으로 싹 좀 여유 있게 안정감 있게 들어가니까 좀 과하게 내가 크게 심어준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약간 위로가 됩니다. 저는 요새는 막
공간이 조금만 남아도 막 그게 막 너무 보기가 싫어가지고. 여기에서만이라도 꽉 차면 그러면 좋겠다, 이 녀석아. 링컬, 알펜, 링컬 마리아. 링컬 마리아는 거의 1년 만에 지금 분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 먹은 김에 나와 있는 녀석도 진짜 다 해줘버리고 싶은 마음이 불뚝 같은데, 이제 요 어큐라를 해줘야 되는데, 얘를 어디다 하지? 얘를 진짜 어디다 해줘야 되냐? 요 화분은, 아, 요 화분에다 해야 되겠다. 백모단도 요 화분에다가, 아, 요렇게. 요 두 개 화분에다가 하겠습니다. 살짝 길이감이 있는. 요 화분도 어디서 온 거냐면, 요 화분은 행복한 꽃그릇에서 온 화분이에요. 행복한 꽃그릇에서 온 요 화분에다가 살짝 길이감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살짝 길이감이 있는 화분에다가 하고, 여기는 배수층을 좀 불량스럽지만 이렇게 좀 하고. 왜 불량스럽다고 얘기하냐면, 보통 그냥 배수층을 제가 좀 거칠게 하는데, 이거 좀 이렇게, 거칠지 않으니까. 근데 상관없어요. 사실 배수층 안 해도 되는 사이즈 화분이거든요. 이런 두 개짜리 수영은 얘를 날일자로 할까, 숫자 1로 할, 일자로 세워야 되나. 저는 솔직히 그런 고민 좀 하거든요. 당연히 날일자로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색감 환상적으로 예쁩니다. 좀 길이감이 있는 화분이라서 되게 부담 없고 좋네요. 큐라를 넣어줬습니다. 아! 꺼내는 다 했다. 꺼내는 다 했어. 너무 좋아. 제가 지금 막 땀을 막 흘리고 있어요. 햇볕 때문에. 잠바를 너무 두꺼운 거 입어가지고. 그 다음에 요 백모단도. 백모단 금. 제가 백모단을요, 2,000원짜리를 사가지고, 진짜 엄청 예쁘게 키웠거든요. 저는 여태까지 제 백모단처럼 예쁜 애 저는 못 봤어요. 지금도 저는 못 봤어요. 근데 걔를 제가 무릎으로 실패했어요. 정말 너무 예뻤는데. 와. 백모단 금, 너 좀 더 예쁘게 키워보고 싶다. 백모단이 피는 꽃 있잖아요. 백모단 꽃 되게 이쁩니다. 백모단 금. 얘도 구름다위에서 온 녀석이에요. 예쁜 녀석. 자, 이번 시간에도 제가 꽁분들, 다육이들 분갈이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누다 깍지 약물을 해가지고 어큐라, 백모단 금, 이렇게. 그다음에 단지솔송도 여기 이렇게 분갈이를 해서 깍지 약물을 살짝 넣어줄까요? 아이고, 이거 아닌데. 뭐야, 비닐도 안 딴 거를 그냥 약물을 주겠다고 그냥. 이렇게 약물을 스프레이 해줬어요. 이번 시간 분갈이 여기서 마치고요. 아유, 그림자.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아유, 그림자 모르겠다. 안녕히 계세요.